그리고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그 아까부터 건국 준비라고 하는데 건국 준비가 뭐예요? 자, 건국 준비라는 거는 나라를 세울 준비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나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왜 다시 나라를 세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오랜 시간 일제의 지배를 갖다 우리가 드디어 해방된 거잖아요. 영영 선생님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선생님, 그런데 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예요? 조선은 태정, 태세, 문, 단세, 예성, 연중, 임, 명, 선, 광... 어려워, 이거. 귀여워, 이거. 어려워. 나도 모르겠어. 태정, 태세, 문, 단세, 예성, 연중, 임, 명, 선, 광, 이, 뇨, 현수, 경, 영. 헌철, 아, 정순, 헌철, 고순. 고종, 순종은 대한제국인데 왜 이름이 대한제국 건국준비위원회가 아니라 조선건국준비위원회예요? 조선은 단군 이래 이 땅의 고유명사였고 친숙한 이름이잖아요. 반면에 대한제국은 일제에서 망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 대신에 조선이라고 쓰기로 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잘 됐어요? 광복이 되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방 새로운 나라가 생길 거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우리 강훈이도 인기 많죠? 팬들이 선물을 주고 그러잖아요. 어떤 선물 받아봤어요? 뭐 저는 뭐 장난감 총 같은 거 많이 받고 약간 그냥 비타민 같은 거 많이 받았어요. 우리 강훈이가 팬들한테 그렇게 사랑받는 것처럼 건준도 고생한다고 사람들이 밥도 해오고 죽도 써오고 설탕물도 꿀물도 막 가져다주고 했어요. 근데 인기 있는 선생님들 막 책상에 보면 막 뭐 우유 같은 것도 있고 막 커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받아봤어요? 아, 왕년에 받아봤죠? 요즘에는 김영란법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에요. 훈쌤은 마음만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상 유동훈, 김강훈의 훈훈한 대담이었습니다.